안녕하세요. 예안세무에게 이마섭 세무사입니다. 5분특강 기업 진단 이것만은 알고 하자. 이번 시간은 20강 소방시설공사 의약품 동영상의 기업 진단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전기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만큼의 수요는 없지만 그래도 간헐적으로 이제 소방시설공사업과 의약품 동영상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건설업과 차이점 위주 그리고 앞선 시간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과의 차이점 위주로 한번 비슷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소방시설공사 의약품 동영상 등록 기준입니다. 즉, 보시면은 자본금 같은 경우에 소방시설공사업은 일반, 전문, 개인, 법인 할 거 없이 모두 1억으로 동일합니다. 근데 의약품의 경우는 어떤가요? 의약품 동영상의 경우는 5억이죠. 근데 일부 의약품만 취급하는 경우 2억입니다. 요새 일부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시약, 한약, 수입 의약품, 이런 의약품 등을 취급할 경우에는 2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여기 기술자는 소방 기술사를 의미하는데 주인력 1명, 보조인력 2명 이상,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의 경우는 총 3인 이상이 필요하고요. 일반 소방시설 공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주인력 1명, 보조인력 1명 이상에서 총 2명 이상의 소방 기술사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경우는 또 똑같죠. 면적 제한 없이 그 사무실 용도이기만 하면 되고 역시나 통신 장비나 저희 사무기기 등을 갖추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히 기술자 같은 경우에는 필요치가 않으나 저희가 허가, 즉 허가를 받은 후에는 약사, 한약사, 한양업사 등 업무 관리가 필요한다는 점이 좀 특이점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리고 영업소와 창고 등 시설이 필요하긴 한데 면적 제한이 있는 건 창고만 있어요. 창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16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수입 의약품, 시약, 원료의 경우에는 66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증 가능 금액 같은 경우에는 기준 자본금의 20% 이상을 그 소방건설 공기조에 출자를 하시면 되겠고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에는 이런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가 특별히 필요가 없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단 기준인데 진단 기준일은 직접 배운 시간과 동일합니다. 건설업 같은 경우에 그 등록 신청일 전달 말일인데 여기서 또 똑같이 그 정보통신공사업과 전기공사업과 동일하게 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해서 하는 구조인데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는 역산해서 90일 이내,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는 역산해서 30일 이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예금평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소방시설공사업이 정보통신공사업과 전기공사업과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건데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해서 20일 동안 평균 잔액을 계산하시면 되겠고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해서 30일 동안 예금평장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소방시설은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 전일까지 20일 예금평장 계산하시면 되겠고 신설법인은 진단일 전일부터 역산해서 30일 동안 예금평균 잔액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현금의 평가. BS상 자산총계 2% 초과죠. 지금 이걸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냐면 그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 이제 자산총계 2% 똑같죠. 그리고 의약품 도매상은 자산총계이긴 하지만 3%라는 점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제일 무난할 것 같고요. 매출 채권 같은 경우에도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발생부터 1년 경과시에 부실자산 처리하지만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는 좀 빡세다. 6개월만 경과해도 부실자산 처리한다 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1년 이내, 6개월 이내 채권에 대해서는 1%만큼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뭐 전부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 정보, 그리고 소방시설, 의약품 도매상 다 할 것 없이 부실자산으로 처리하는데 임직원 1개월 이내 급여 선급액, 즉 급여 갚을금에 대해서는 실질자산으로 처리한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모두 법인세법에 따른 감가상각에 의한다. 이것도 동일하죠. 전기, 정보, 소방, 의약품 도매상 전부 할 것 없이 법인세법에 따라 감가상각 인정한다 이거죠. 즉 건설업 같은 경우에 기준 내용 연수 5년의 정액법을 강제하지만 이 부분 법인세법 그대로 따르되 임의상각이 아닌 매년상각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재고자산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고자산 같은 경우 역시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다 이제 그 구비서류나 재고자산 수불부를 통해서 인정받지만 자산총액의 10%를 넘어갈 경우 경업자산으로 차감하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는 신규 신청자의 경우는 전부 부실자산으로 처리한다는 점, 이 부분 특이사항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건설업 기업 진단 지침으로 뼈대를 잡고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이렇게 건설과의 차이점 위주로 그리고 서로 간에 좀 비슷한 부분을 묶어서 기억하시면 제일 좋은 방법으로 기억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시설공사업 의약품 도매상 기업 진단에 대해 차이점 위주로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5분 특강 임화섭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